강년 그 해군기지에 전면적으로 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되냐는 것입니다. 즉 말하면은 이거는 인근 복합형 관광대항이 아니라 해군기지입니다. 육지적으로 강정마을에는 인근 복합형 관광대항이 아닌 해군기지 역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구민들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해군 역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지금 강력마을에 이런 대도민 사기극, 대국민 사극을 펼치면서 해군기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 해군기지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현역위원들도 그리고 당선자들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사실은 이제 울릉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국 복합항의 경우 해군과 국토해양부가 6대4 정도의 비율로 거의 반반의 비율로 예산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예산을 결산하는 국회의원들로서는 이것을 당연히 인근복합항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주의 경우 95%가 해군의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고 5%만이 국토해양부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으므로 어느 국회의원들도 제주 인근복합항이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제주 해군기지라고밖에 이해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에서 아무리 인근복합항을 주장한다고 해도 이것은 중앙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도민들을 설득할 수 없는 논지라는 것을 하고 이미 다시 드러난 민군복합항. 우글민 도지사는 공사중지 명령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국방부는 지난 5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민군복합항이 크루즈 입출항 관련 방파제와 항내구역, 항로 등이 무역항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즉, 이는 실질적인 통제권이 관할 부대장에게 있으며 관할 부대장의 의지에 의해 운영되는 근용항구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어떤 부분도 민항의 취지를 보장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 할 것이다. 한마디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용어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희대의 사기극에 불과한 셈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이제 우금민 도지사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무엇보다 우금민 지사 스스로 예고했던 공사중지 명령을 통해 해군기지 추진을 중단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진리가 삶을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첫 번째 절을 올립니다.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문제 해결의 첫 걸음임을 믿으며 두 번째 절을 올립니다. 삶의 근본을 모르고 사는 나의 어리석음을 돌아보며 세 번째 절을 올립니다. 스스로의 삶을 실사구시적으로 살지 못한 점을 반성하며 네 번째 절을 올립니다.
맞은편 소위 말하는 작지만은 우리 작은 생명 평화부터 이르게 해주셔서 해서 했습니다. 땀 많이 흘리셨죠. 아, 참 세상에 평화가 찾아와야겠다. 생명 평화 없이는 그보다 더 우선되는 가치는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이 제주도를 움직이는 한국을 움직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평화의 세계가 열렸으면 합니다. 우리 제주 시민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구름배바위도 지키고 강정마을도 주민분들 손으로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저희가 율동과 저희들 나와도 유인물 한번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전이네요.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오기를 반대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선전전입니다. 예, 해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생각보다 반응이 긍정적인 분들이 꽤 많아서 좋았어요. 막 차 타고 가시면서 힘내라고 화이팅 이런 거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기분은 좋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강정 해군기지 사업. 당연히 해군기지 물러가고 구렁비바위 도착겠죠. 지금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짓겠다고 발파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도지사가 직권 이제 취소하는 명령을 내리면 잠깐 공사를 중단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제주 도민분들과 국민들의 여론을 모아서 제주도지사가 그런 좀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